즐거웠다. 또 만나자 허연하게 말해도 EBS. 잠시 후 10시에는 B2B의 키스 더 라디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에이, listen up. Do what you wanna do. It's your life. 2월 1일부터 어제까지 20일간 저희 키스터라디오에 도착한 사연들 중에 축하라는 단어가 포함된 사연은 725개였습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연은 그보다 훨씬 적은 62건이었는데요. 그 사연들에 조금은 더 마음이 쓰이곤 했습니다. 지금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꽤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끝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 그래서 지금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을 보면서 떠올린 이 가사를, 이 노래를 가장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 흘려보내고 나면 다시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이민혁입니다. 마음을 열어보네.
절대 굴복 따윈 안 해 no thanks 휴가도 돼 휴가도 돼 누가 널 겁내 It's alright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B2B의 키스 라디오 오늘 첫 곡은 B2B의 흘려보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 라디오 DJ B2B 이민혁입니다. 네. 세상에 소리치는 네, 그런 노래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건 너뿐이 아니야. 너에게 소리쳐. 네, 이런 대사도 가사들도 그렇고 굉장히 좀 지쳐 있는 좀 그런 마음들 에게 좀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예요. 그래서 만들었던 노래고 아직 조금 이를 뿐이야 네. 아직 조금 벅찰 뿐이야 이런 마음도 스스로의 마음을 좀 달래려고 달래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효정님 아유 참 누가 쓴 노래인지 너무 좋구먼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누가 썼는지 예, 여러분 람디가 썼대요 람디가 자 K757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제 최애 수록곡이에요 라고 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권세아님 위로받기도 축하받기도 딱 좋은 B2B 노래들 컴백 축하해요 보내셨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자 허현정님 람디 컴백 축하해요. B2B 노래 덕분에 많은 위로를 얻고 행복해져요. 아 비키라 덕분에도 많은 위로를 얻고 매일매일이 행복해지는 중이에요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담백하게 또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도 많은 위로를 얻고 매일매일 행복하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문자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어플 콩에서는 보이는 라디오로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취자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콕 잡아드리는 비키라만의 스페셜한 초대석, 원샷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4년 만에 세 번째 정규앨범 비투게더로 돌아온 비투비 이면식 푸니엘 육성재 그리고 이민혁 씨와 함께하는 시간 많이 기대해주세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언제까지 씻어낼 거야? 뿌려서 흡수시키는 두피 전문 홈케어 탈모케어엔 테라피 배우 김남주의 원픽 탈모케어엔 테라피 중소기업 대표님들 파인드비즈 아시죠? 공공사업 찾으실 때 이것저것 헤매지 마시고 변호사 박지훈이 추천하는 파인드 비즈에서 싹 다 찾아보세요.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모든 사업을 한 번에 쉽고 편하게 사업 성공의 파트너 파인드 비즈. 건강이 필요할 땐 홍삼은 비티진 비티진만의 ECS 효소공법으로 뛰어난 흡수력과 함량 홍삼은 비티진 홍삼의 효과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고? 하게 고른 비티진 홍삼 사포닌 차원이 다른 비티진만의 흡수력과 함량 홍삼은 비티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I love you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I love you
유유제약이죠.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유유제약. 현대자동차 고객님이시라면 지금 체크해보세요. 차는 한번 사면 오래 탄다. 그렇지. 보증기간 후 수리비가 걱정된다. 걱정되지. 프로모션은 놓칠 수 없다. 못 놓치지. 현대자동차 뉴 보증 연장 상품이 딱이네요. 연장 기간과 주행 거리는 내 맘대로. 보증 연장 상품 할인까지. 이거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문서 양식 예스폼, 문서 작성 예스폼, 문서 공유 예스폼, 회사 서식 예스폼, 과장님도 예스폼, 부장님도 예스폼. 대한민국 직장인의 업무 파트너,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 대표님,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이 제너드에 맡겼더니 복지가 확 늘었습니다. 김 부장, 복지 포인트 도입부터 복지몰 구축, 단체 검진, 직원 선물, 출장, 장례 지원, 학자금, 의료비, 법인 콘도, 휴양소 운영까지 다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 지금 바로 검색창에 이 제너드.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키스터라디오. 간식이 필요하세요? 한턱 쏠 일이 있으신가요? 기분은 여러분이 내세요. 결제는 저 람디가 하겠습니다. 람디페이. 김은정님. 람디, 저 얼마 전에 옥탑방으로 이사했어요. 전에 살던 집은 해가 하나도 안 들어서 하루 종일 불을 켜고 살았었는데, 이야, 맨 꼭대기라 그런가요? 여기가 바로 햇살 맛집 채광 맛집이에요. 너무 눈부셔서 암막커튼부터 주문하긴 했는데, 어쨌든 높고 밝아진 집만큼 제 얼굴도 더 좋아지겠죠? 람디, 이사 축하 선물 하나 보내주세요. 네, 우리 은정님, 햇빛 맛집으로의 이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옥탑방이 가장 높은 제일 꼭대기니까 하이어 중에 하이어인 거잖아요. 분명 앞으로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하는 일마다 쭉쭉 더 올라갈 겁니다. 옥탑방 이사 축하 선물로는 이거 드릴게요. 치킨 플러스 콜라 세트 람디페이 결제합니다. 옥탑방에서 치킨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Don't stop. Push forward, keep pushing, move onward, keep moving, go higher, yeah. We're gonna go all the way up. We're just gonna keep going higher and higher. And nobody can stop us. I'm a man in a brand name. I want it. No matter what they say, 내 길을 I'm on my way. 내 길을 I'm on my way. 멈출 수가 없네. Yeah, yeah, yeah. 어지러진 자극적인 향기에 취해 이끌려가. I know what you want. 바로 이 순간 그토록 꿈꿔왔던 모든 걸. Hey, I know what you want. 그려 이 순간 미칠 것처럼 gonna take you higher. 아무도 날 수 없는 곳에 Hey, 널 데려가 더 올라가 tonight.
be talking. 누가 뭐라 해도 I don't give a yeah. 알아서 잘할 테니 go on sucker yeah. 욕하는 놈들 they're my greatest motivation. 덕분에 편하게 살고 있네. Thank you. Never gonna stop I'm going up. 위로 올라가는 못 말려. Higher and higher 같이 올라가 yeah. No days 내려올 생각이 없어. I'll be a star. 비투비의 하이어 듣고 왔습니다. 람디페이. 오늘은 최강 맛집 옥탑방으로 이사하셨다는 김은정님께 람디페이로 치킨 플러스 콜라 세트 결제해드렸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해가 저희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네, 해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잘 된 것 같고요. 햇살 맛집, 채광 맛집 하다하다 너무 눈부실 정도인데 그 잘 조절해서 암막커튼과 함께 해랑 적당히 친해져서 살면 좋겠네요. 자, 민은지님 이사 축하드립니다. 하이어 중 하이어.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문공민님께서 옥탑방 플러스 치킨은 진짜 레전드 해주셨는데 뭐 사실 치킨은 어디에 붙어도 레전드죠. 자, 서예진님 와, 저 예전에 드라마 보고 옥탑방에 살아보는 게 꿈이었는데 사연자님 너무 부러워요. 새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뭔가 그렇게 늘 네 뭔가 뭐라 그럴까요? 낭만적이지만은 않겠죠. 하지만 그 감성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박경민님, 헉, 이제 겨울 지나고 신선한 봄이 오는 날씨에 옥탑방에서 야경 보면서 맥주 마시면 진짜 부러워요. 보내주셨네요. 예, 신선한 봄부터 여름 또 가을까지 그 옥탑방에서 딱 그 의자 펼쳐놓고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 보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윤하림님, Going Higher. 이 노래처럼 나중에 높고 높은 고층 아파트로 이사 가시길. 예, 또 높은 아파트에서 또 펜트하우스까지. 네, 아주 쭉쭉쭉쭉 높이 높이 우리 함께 가보자고요. 람디페이, 저 람디가 여러분 대신 결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연에 맞는 맞춤 선물을 대신 보내드릴 거예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KBS Cool FM, B2B의 키스 더 라디오 홈페이지 람디페이 코너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10으로 말머리 람디페이 달아서 보내주세요.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비비지의 밥밥.
비비지의 팝밥 노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B2B의 키스터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키라의 람디, B2B 민혁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조금 더 만나볼까요? 409 하나님, 람디, 지난주에 가방이 두 달째 안 온다고 하소연했던 도토리인데요. 람디 말대로 마음을 비웠더니 거짓말같이 오늘 가방이 도착했어요. 드디어 도착해서 보자마자 람디에게 자랑할 사진부터 찍었어요. 두 달 만에 도착을 또 했으니까 두 달보다도 더 긴 시간이었겠죠? 얼마나 또 기분이 좋으셨을지 축하드리고요. 역시, 마음을 흘려보내. 네, 흘려보내면 됩니다. 2886님, 람디, 저 오늘 통학길 미리 익혀보려고 아침에 버스 타고 학교 다녀와 봤어요. 간호학과 새내기로서 곧 있을 개강이 두근두근합니다. 미리 또 학교 가는 길을 익혀보는 부지런함. 저는 멀리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는데, 네, 굉장히 지금 설렘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새내기 되신 거 축하합니다. 자, 6843님, 람디, 저는 아까 옥탑방 사연과는 반대로 반지하로 이사 왔어요. 비록 반지하지만 신축이라 그래도 좋아요. 혼자 있어서 조금 적적하지만 오빠들 컴백해서 너무 힘이 됩니다. 하트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제 적적할 때마다 또 B2B 영상들도 좋고 노래들도 좋고 또 밤에는 이렇게 비키라와 함께 해주시면 그 적적함을 조금 네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0533님, 저희 집 화장실은 제 개인 노래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샤워나 목욕할 때마다 노래를 틀어놓고 열창하기 때문이에요. 람디는 최근에 어떤 노래 부르셨나요? 저는 뭐 아무래도 이번 타이틀곡 네 B2B의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화장실이 그렇게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부르면 아마 잘 들릴 거예요. 네, 윗집 아랫집으로 해가지고 네, 울림이 이제 좀 될 수 있는데 뭐 근데 저도 어릴 때 화장실에서 씻으면서 노래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서 남일 같진 않네요. 자, 노래 두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에픽하의 유나의 그래서 그래, 창모의 메테오. 못된 것만 배워서 그래, 못된 짓만 골라서 했네. 이런 내가 미워 나도 착하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시도친 내게 다가서기 두렵다는 너도 잘 알텐데 세상이 내게 삼키게 했던 가시 수백 개 문 밖으로 밀어내다 선인장이 됐네. I hate me more than you could ever. 답 없는 놈일 수밖에 난 나란 게 문제며 그래 너 말대로 병이니까 꽃을 담아도 툭 치면 조각나버릴 운명이니까 가. 알잖아 난 감정이 고장나 황폐한 마음에 늘은 사랑 안 보기 못 자라 너에게 무심했던 나와 목마른 관심에 지친 너 눈물 삼켰잖아 네 눈물 빼고 슬픔을 더해 늘 파도치던 너의 눈빛 속에 담겼던 미움도 이제 날 동정해 왜 네가 나를 걱정해 원래 엉망이 나였잖아 내가 어떤 것만 배웠어 그래 어떤 짓만 골랐어 했네 이런 내가 미워 나도 착하게 살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다쳤어 그래
긴 어둠이 너의 미래조차 검게 물들일까봐 두려워서 그래 나는 상처받는 게 죽도록 싫어 받기 전에 상처를 주는 놈이었어 그래 결국 내 외로움에 이윤 전부 나한테 난 자꾸 탓을 돌려 너와 세상에게 묻네 꽉 잡았던 네 손도 놓아줄 테니 떠나 원망보다 남은 미련이 클 때 사랑을 몰라서 그래 그래 어렸을 때 백일 한 번만 배워 능숙히 못 받아 그래 겁이 나서 그래 눈 감아줄 때 마저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 다 변명인데 가진 것을 다 준다 했지 약속대로 내 모든 상처를 주네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사람이라서 내려오지 마구 내려오지 경고 그래도 저밖에 미치어야 yep, yep, yep.
아직한 저 뒤로 돌려보내지 말아요. 사오님, B2B가 그것도 컴백 날 B2B의 키스 더 라디오라니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이런 서사면 멜로디는 눈물을 한가득 흘릴 수밖에. 오랜만에 컴백이니까 프로 아이돌 모먼트 많이 보여주세요 하셨는데요. PRO 모먼트 원하신다면 보여드려야죠. 비키라 원샷 초대석 데뷔 10주년 클래스. 멀리서 봐도 희극, 가까이서 봐도 희극. 완벽한 서사를 갖춘 유재마 아이돌, 그저 빛 B2B입니다. Hey, 단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넷, 본, 투, 비. 안녕하세요. 비투비. 포맨. 포미, 포맨. 다시. 아, 이거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 짰는데.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셋, 넷. 했죠? 그냥 묻어가세요. 네. 셋, 넷, 본, 투, 비. 안녕하세요. 비투비, 포맨. 예. 맞았나? 예. 저희 지금 오늘 두 친구가 좀 부재를 했는데 사실은 B2B4U라는 유닛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해체됐잖아요. 해체를 하고 새로운 네. 유닛을 결성을 해가지고 네. 보컬만 바뀌었죠? 예, B2B4Man이라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 중이라서 한 분씩 카메라 보면서 인사 부탁드릴 건데, 2034님이 10주년 아이돌 B2B 데뷔 초 신인들처럼 수식어 넣어서 인사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저 어디죠? 저 카메라? 네. 여긴가? 먼저? 여긴가? 네. 어디죠? 나 카메라 새삼 헷갈리네. 자, 저부터 인사해보겠습니다. 아, 아직도 그걸 모른다고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안녕하세요. 네, 여기에요? 아니, 아니요. 민혁 형 저기고. 여기잖아, 맞잖아. 맞아. 훈혁 씨 헷갈리게 왜 그러세요? 아, 아니, 저예요. 아, 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B2B의 람디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현식 씨. 아, 전가요? 아, 나 뭐 하지?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거 없나? 숨생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2B의 B2B 포맨의 숨생근 현식입니다. 어울린다. 포맨이랑 어울린다. 자, 성재 씨. 예, 안녕하세요. B2B 포맨의 세절기 막내 성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절기, 세절기. 예. 네, 안녕하세요. B2B 포맨의 고무신입니다. 고무신 프네임입니다. 고무신. 고무신 동근. 네. 아, 고무신 동근. 고무신 동근. 우리 멜로디 분들도, 도토리 분들도 오늘 굉장히 기다리셨을 텐데, 아쉽게도 은광 씨, 창섭 씨가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저 도와주러 한 번씩 나오긴 하셨는데, 성재 씨는 빅키라 오랜만이죠? 예, 저 오랜만이죠. 그때 단체로 나오고 나서 네.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지금 네. 도착한 사연들 좀 읽어주세요. 예, 코너 속의 작은 코너, 실시간 모니터 보면서 사연 소개해주기. 예. 예, 뭘 읽으면 되죠? 하나씩 읽어주세요. 오늘 알콜 냄새 나는 키스다 라디오 될까요? 저번보다 더 많아진 초록병들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최고야, 짜릿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218님. 네, 저 흐흐 표현 잘하시네요. 네, 그리고 안다영님. 푸니 웃는 거 너무 귀여워, 유유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카메라 보고 웃어주세요. 네, 이나경님 사연 좀 읽어주세요. 아, 네, 이나경 씨가 보낸 거는 B2B 노래 음원 차트 1위 축하해요. 덕분이죠, 덕분. 멜로디 덕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현식이 형도. 네, 김혜솔님께서 성재 오빠 무슨 일이야? 이렇게 잘생기면 어케 유유 나 울어 엉엉 유유유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그 서치를 좀 했거든요. 뮤직비디오 나온 뒤에. 근데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제가. 왜요? 응? 왜요? 너무 잘생겼다고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다들. 그래가지고. 아~ 욕을 아, 많이 먹고 있다. 너무 잘생겨서 욕이 나오는구나. 네. 아. 아, 이렇게 좀, 예 놀라워요 아, 볼 때마다. 못하겠다. 미쳤다, 약간 파쳤다, 미쳤다, 약간 예, 이런 뭐 느낌으로 많이 뭘 부시고 다닌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저런. 감사합니다. 예. 관심 많은 아, 관심 감사합니다. 1225572479님께서 이면식 사랑해 아, 보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 팬분들께서 이벤트로 보내주고 계신데 네. 사연들이 못 들어오고 있어서 그러고 아. 어,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가 다 알기 때문에 네. 어, 이제 그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어, 저희가 우리 여러분 마음을 다 확인했으니까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사연이 네 사연이 지금 확인이 안 된대요. 지금 이벤트가 너무 와서 자 계속해서 B2B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것들 사연 보내주세요. 분열 씨 어디로 보내면 되죠? 네 어, 잠시 아 네 어, 문자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 어, 추첨을 통해 아이스 마카롱을 선물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사연 아, 많이 마카롱. 보내주시고요. 피디님 준비해주세요. B2B의 정규 3집 B투게더가 나왔습니다. 예! 예! 오랜만에 나온 네. 또 정규 앨범이잖아요. 아, 네. 자 앨범 소개 어떤 분께서 해주시겠어요? 어 민혁 씨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Be Together. 네. 어, 여기 앨범 명에 담긴 또 의미부터 좀 네.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어 사랑하는 사람과 네. 어, 뭐 예를 들면 B2B와 멜로디의 지난 시간들 그 네. 행복했던 추억 그런 것들을 담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겠다 네. 함께 어, 함께 가겠다 우리는 네. 하나다 함께 네.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본 네. 앨범 명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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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노래들을 들어보면 정말 B2B와 이렇게 멜로디들의 서사가 가득 담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거는 정말 트랙 순서대로 1번부터 마지막 트랙 이제 13번까지 다 들어보셔야 되는 야스야 네. 제발 모든 분들이 네.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야스야스야 영화를 딱 중간부터 보면 좀 느낌이 안 오는 것처럼 네.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어, 처음만 보고 뭔가 중간에 나오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쵸, 어, 끝에 어떻게 끝나지? 하고 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다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곡 노래에 관한 소개는 네. 현식 씨가 어, 해주세요. 네, 타이틀곡 노래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노래, 음악을 듣고 이제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떠올리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어, 저는 노래를 들었을 때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죠. 또 B2B 하면 또 가장 자신 있고 또 가장 생각나는 단어가 노래이기도 해서 네, 어, 그런 감정들을 담아서 만든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네. 4년 만에 완전체 정규 3집입니다. 현식씨 이 벅차는 네. 마음을 담아서 이행시 가보겠습니다. 어, 와우. 노래로 가볼게요. 노 어, 노래 들어봤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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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역시 식스센스 네. 살아있습니다. 자 성재씨 이행시 가볼게요. 안 할 줄 알았지. 노래 저 노래 그 어디서 들었어? 네. 라디오에서. 오. 키스터 라디오에서. 오, 네. 좋아. 어, 자, 이제 또 남았죠. 예. 푸니엘. 네. 노. 네. 어, 노래 들어봤어? 네. 네. 레알로 좋아. 오. 아, 확실히 영어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어, 어 영어 레알이라는 거네. 단어가 바로 나오네. 자, 민혁 씨. 예. 노. 안 할 줄 알았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팬분들도 노래하면 B2B 네. B2B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노래하면 B2B 네 B2B하면 노 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예예 예. 네. 자 우리 멜로디 분들도 도토리 분들도 오늘을 굉장히 기다리셨을 텐데 어 아 이거 아까 한 거잖아. 잠깐만 죄송해요. 어, 자 현정 9320님께서 이번에 스포를 엄청 했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무엇이 스포였는지 모르는 멜로디를 위해 각자 어떤 스포를 했었는지 알려주세요.
초반엔 팬들 사이에서 타이틀이 라디오가 아닐까 이런 추리도 해주셨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세요. 라디오. 왜 라디오라고 생각? 다 한 명씩 라디오 이거 해가지고 라디오 라디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누가 민혁 씨가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이게 네. 사실 제가 했던 스포는 네. 제가 라디오 DJ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 이거를 아~ 정말 계속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에 관한 스포를 이미 많이 했다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뭐 노래 듣고 올게요. 아, B2B 노래는 아니고요. 아, 계속 네. 계속 소개할 수 있게 굉장히 직관적이게 스포를 하셨네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노래 나가는 동안에 노래를 굉장히 많이 열창을 했어요. 그래서 난 진짜 스포를 많이 했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목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었죠. 키스 라디오니까 네. 그 위스키에 키스키스를 스포한 줄 알고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스포를 제가 했었죠. 네. 저는 그리고 네. 그때 언제 아마 12월 12일인가 그쯤에 아예 그 노래라는 곡이 완성이 돼서 노래 완성이라고 맞아 맞아 스토리 올리셨잖아요. 스토리 올렸었어요. 네. 아예 대놓고 저도 얘기를 해줬죠. 노래 완성도 올리셨고 네. 그 무슨 어디 박물관 같은데 또 전시회 가셔가지고도 전시회는 아니고 어디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그 투게더라는 작품을 맞아요, 맞아요. 찍어서 올렸었죠. 네. 이 되게 이번 B2B 노래라는 이 노래가 나왔잖아요. 네. 이번 스포일러로 다음 스포일러는 멜로디들이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진짜 저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에 다 스포일러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미 그러지 않나요? 아니 오죽하면은 더 심해졌을 것 같아. 바나나를 먹는데 스포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 맞죠. 방향. 두 분은 스포 하신 거 없죠? 네. 예. 네. 자 군이님께서 오빠들 녹음 지역에 빠졌다고 했을 때 재밌었거나 생각나는 에피소드 말해주세요. 물병 던지는 건 완전 재밌게 봤어요. 녹음 TMI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일단 녹음 지옥이 네 정말 지금 생각해도 힘들었던 끔찍하다. 네, 끔찍해요. 네, 저희가 이제 군복무를 다 마치고 그리고 곡 작업을 민혁이 형이랑 저는 많이 하고 그 후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았잖아요. 앨범을 네, 준비하기까지 그리고 수록곡이 총 13곡이 되다 보니까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보여드려야 했던 뽑아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어가지고 네 힘들었죠. 많이 힘드셨죠? 분열 씨, 성재 씨도. 저는 네? 그 민혁이 형 곡 하이어 녹음이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그 뭐 끝날 줄 모르는 고음. 예. 그거 그렇게 녹음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제일 임팩트 있는 녹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과 말씀, 심심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힘들어하셨어요. 예. 하이어가 그 이제 높다 하이어도 있지만 그 되게 한숨 하이어. 그러니까 부르고 나서 하이어.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도 예. 있는 것 같아. 예. 분열 씨는 어떠셨어요? 하이어요? 아니 되게 그냥 쉽게 네. 녹음 에피소드. 네, 녹음 에피소드요. 전 딱히 뭐 녹음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계속 그러면은 푸니엘이 녹음...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에 뭔가 색다른 스타일로 랩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나. 제가 디렉을 보고 받으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그래요? 다행이네요. 좀 멜로디컬한 랩을 좀 본격적으로 네. 많이 또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하고. 네. 저희가 Good job, man. Thank you, man. 이제 이 13곡을 녹음하는데 수정 녹음까지 포함해서 채 열흘 정도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2주도 아니었고 네. 월화수목을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고 주말에는 또 그 외 시간에 스케줄을 뽑아야 돼서 네. 거의 딱 열흘 만에 수정 녹음까지 13곡을 네. 다 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뭔가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을 정도로 말이 안 네. 되는 스케줄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인데 그 시간 동안 정말 집중을 해서 맞아요. 다 하루, 뽑아냈습니다. 네. 네. 하루 두 개씩 하고 매일매일 두 개씩 하고 네. 뭐 후반에는 수정 녹음까지 끼면 다섯 곡씩 막 하고 이랬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또 디렉을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디렉 보다가 라디오에 쫓겨서 시간에 네. 쫓겨서 오고 저는 디렉 보고 제 거 녹음하고 이제 코러스도 하고
끝나고 네. 저는 현식 씨한테 형 여기 녹음해 가사 써면 돼 이러면 새벽에 가서 가사 쓰고 예 아무튼 고생 많았네 에피소드 진짜. 그거 있어요 뭐요 녹음 계속 기다리다가 형이 이제 라디오 때문에 가야 돼가지고 녹음 못하고 그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어. 그냥 집 갔어요. 아. 심심한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아, 괜찮아요. 일이니까요. 일이니까요. 예. 4454님 맨날 다른 그룹 포인트 안무 배우던 람디 오늘 드디어 자기 안무 보여주는 건가요? 어 저희 포인트 안무 없어요.가 있나요? 아니 없어요. 뭐 우리가 안무를 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러게. 노래인데 노래 부를 건데 노래 들어보셨을 텐데 네. 여기에 본인들이 그 멜로디 분들이 그러면 아 청취자 분들이 그러면 어 포인트 안무를 짜서 올려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노래 나가는 동안 어 뭔가 기분 내키면 살짝 보여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노래 바로 듣고 올게요. B2B의 신곡입니다. 노래. 노래.
우리 가게 우리 제품을 알리는 기가 막힌 방법 어디 없나? 매출올라 리뷰 맛집 레뷰 레뷰 블로그 인스타 홍보 레뷰 레뷰 유튜브 입소문 레뷰 리뷰가 필요할 때 레뷰하라 70만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SNS 마케팅 레뷰 사요 사세요 에너지 친환경 전기 에너지 이제는 쓰지 말고 다 함께 투자해요 모두의 햇살 모햇에서 새로운 에너지 투자 모햇 오늘따라 유난히 람비는 예쁘고 너의 목소리가 내 마음에 닿으면 마음 담아 한땀한땀 적은 사연들을 람비가 전부 다 들어줄게요 비투비의 키스타라디오 네, B2B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진루님께서요, 이번 앨범 수록곡 중 팬들이 가장 난리 났던 위스키 하이라이트 한 소절 라디오에서 들려주세요 하셨거든요. 네. 이거 상재 씨가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예. Oh, call me baby,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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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 the radio.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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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 the radio. 예. 로고송 CM 하나 해야겠네요. 네. 딱인데요. 좋네. 딱 나왔네. 네. 이 부분이 현식 씨냐 성재 씨냐 말이 많았거든요. 그 티저를 듣고 하람에서 네 하람에 듣고 둘 다 하지 않았나? 하람에서 주인공은 현식 씨였죠. 네. 하람에 하이라이트 메들리 오디오 티저. 이게 하람에야? 요새는 하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형이 하람에라고 하람에. 맞아요. 그 주인공은 현식 씨였고 네. 사실은 1절, 2절 성재 씨랑 두 분이 다 하셨었죠. 네. 뭐 지금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네. 광고를 들었으니까. 자 그리고 IM님 네. 푸니 이번 컴백 내일 진짜 이쁘던데 한 손가락 한 손가락 보여주면서 설명해주세요. 아 이거 한 손가락씩 보여주면 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한 손가락씩이야? 그러게요. 이 손가락 이 손가락 보여주세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 개 한 개 저도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설명을 못 하는 게 그 제가 다니는 네일샵 거기 이제 누나한테 이제 컨셉이랑 뮤비랑 이런 거 그냥 보여주고 누나 믿으니까 누나 그냥 알아서 예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이번 앨범 색깔이랑 딱 네.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푸니엘 형은 내일 보여주세요. 오케이 네. 오케이 내일은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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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면 됐죠. 그렇죠. 네. 되게 이쁘네요. 자, 저희 이제 1부 마칠 시간이고요. KBS 크래프엠 B2B 키스터 라디오는 2부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B2B의 봄이 피어나 들려드릴게요. 참 예뻤다. 기억 저편 머물러 있던 얼어 있던 봄이 피어나 아직 조금 시리고 눈꽃이 내려와도 어떤 말로 시작해야 좋을까요 나는 춥고 길었던 지난 겨울의 끝 어떤 말도 입맘은 대신 못해 내 안에 남아있 널 다시 품에 안겨 너를 그리워하다가 내내 그리워하다가 결국 너 없인 안 된다고 나는 더워 다시 봄을 찾아 풀지만 아름답던 그대 내겐 아직 너무 시리다 예뻤다 우리 함께
눈에 그림자 보이지 않아 근데도 빛이나 봄이 온다는 말이니까 난 이만 갖고 물어봐 If you just give me one more chance 행복하게 해줄게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baby Remind yourself I'll be a time breaker 아직도 내 맘은 본 적이 있나요? 아주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상상의 문이 열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한국의 기묘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신비로운 12가지 이야기 실감형 콘텐츠 전시는 안녕인사동 인사센트럴 뮤지엄에서 열립니다.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매일 밤 12시에 열리는 우리만의 스테이지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스테이션 Z 기다릴게 빨리 와 뽀뽀 뭐랄까 서론을 걷는 느낌인데 걷다 보면 자갈도 느껴지고 풀무더기도 느껴지고 한 그릇에 평양냉면 같다고 할까 자극적이지 않고 슴슴해서 아무 맛도 안 나는 것 같은데 계속 생각나죠. 먹을수록 은은한 감칠맛이 올라오는데 그 맛도 아주 재밌고요. 아침에 눈만 뜨면 매일 생각난다니까요. 매일 아침 9시 이현우의 음악 앨범 잠시 후 11시에는 B2B의 키스 더 라디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KBS 쿨 FM 기대해줄게 KBS 쿨 FM, B2B의 키스터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B2B의 이민혁이고요. 지금 저와 같이 계신 분들 함께 인사드리죠. 셋, 네. 넷, 본드림! 안녕하세요, B2B 포맨이에요. 네, 오늘 첫 데뷔라서 좀 떨리네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B2B에게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거, 사랑 고백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 푸니엘 씨 어디로 보내면 되죠? 아, 또 저예요? 예. 네. 문자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마이케이는 무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82사님 우리 현식 오빠 스윗한 목소리 많이 많이 듣고 싶어요. 현식 씨가 목소리 많이 듣고 싶다고 하니까 키스 라디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B2B의 이민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B2B의 키스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생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지는 실명, 부담스러운 눈 수술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저소득층을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깨끗한 눈으로 다 함께 밝게 보는 세상을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 판촉물 어디서 할지 고민될 땐 하나원 비즈마켓. 공공기관 금융기관 판촉물 전문 하나원 비즈마켓. 판촉물 고려만 하지 말고 하나원 비즈마켓. 판촉물 전문 상담사들이 추천해주니까 판촉물 하나면 된다, 하나원이면 다 된다. 판촉물이 필요할 땐 하나원 비즈마켓. 일하는 당신이 행복하고 정직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세상, 지벤이 함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기업을 위해 지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떤 소파 찾으세요? 오리지널 유럽 패브릭 소파? 내구성이 탁월한 소파? 안심할 수 있는 소파? 감각적인 컬러의 소파? 소파보다 편하고 패브릭보다 아름답다. 지금 박서준 소파를 검색하세요. 우리 가게 우리 제품을 알리는 기가 막힌 방법 어디 없나? 매출 올라 리뷰 맛집 레뷰 레뷰, 블로그 인스타 홍보 레뷰 레뷰, 유튜브 입소문 레뷰. 리뷰가 필요할 때 레뷰하라. 70만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SNS 마케팅 레뷰. 대자연이 빚어낸 프리미엄 케어 제나셀. 피부 가장 깊은 곳부터 차오르는 자신감, 여자의 삶을 다시 꽃피우다. 프리미엄 시크릿 케어 제나셀. 이지 네트워크스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핵심은 정화된 공기를 30m 이상 멀리 보내는 것. 기차역, 지하철, 터미널, 공항, 체육관, 백화점까지 대형시설에 딱 맞는 공기청정기 유니큐 슈퍼메가. 넓은 공간, 맑은 공기 유니큐 슈퍼메가. KBS B2B의 키스 라디오 원샷 초대석. 오늘은 B2B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가영님께서 성재 스맨파 나가니? 아, 제가 이 노래 나가는 동안 춤을 좀 열심히 췄습니다. 윤희 형님 막내들의 재롱잔치 보내주셨고, 육류호사님께서 저거 춤 진짜예요? 라고 하셨는데, 아, 봄이 피어나라는 수록곡이 나가는 도중에 저희가 봄이 피어나의 안무를 살짝 맛배기로 보여드렸잖아요. 예, 예, 예. 좀 그래서 김태희 씨의 지금 하신 말이 우리 진짜 믿는다고 놀리지 말아라. 아니, 믿든 안 믿든 뭐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네네. 또 그루브한 네. 댄스를 보여주셨습니다. 네네. K1023님, 아니 푸니 안무는 그럴싸해요. 아니 같은 안무를 쳤는데 왜 푸니 안무는 그럴싸하고. 두 분 상의하면서 했잖아요. 네, 오해림님이 성재 일어나서 춤출 때 롤린 안무 하는 줄 알았다고. 아, 약간 그 유행이니까. 아. 네. 그리고 박선희님께서 뭐지 택견인가라고. 치권이라고 하신 분들. 이성령님께서 치권 도랏. 이게 그 우리나라의 그 전통. 예. 다 넘어갈까요? 예. 네. 우리님 파워 아이돌 우리 B2B 뭐든 다 잘하지만 본업 천재가 제일 멋있는 모먼트예요. 이번 앨범 통틀어서 각자의 최애 파트 한 소절 아이돌미 가득 넣어서 보여주세요. 앨범에 수록된 곡이 인트로 아웃트로 다 합쳐서 13곡입니다 네. 각자 좋아하는 노래의 최애 파트 살짝 불러볼까요? 성재는 네. 마이 웨이. 마이 웨이. 나만의 길을 계속 갈래. 나를 이끄는 곳으로 I'm on my way. 예,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최애 파트 끈적끈적. 푸니엘 씨는요? 네, 저는 어떤 곡 할까요? 형 그거 위스키를 거꾸로 하면 키스위. 아, 위스키를 거꾸로 하면 그 비트가 뭐지? 위스키를 거꾸로 하면 키스위. Oh, you some friends, Johnny, bye, yeah, shall we?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 느낌적인 느낌.
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파트는 여기입니다. 설레었다. 맞아, 맞아. 전부 순간부터 웃는 거. 이게 사실 웃음을 좀 설레는 웃음을 표현하고 네, 싶어서. 네. 제 노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그 녹음 이후에 계속 듣는데 네. 그 부분 들으면 같이 맞아. 난 뮤직비디오 같이 했으면 돼. 듣는 분들이 약간 네. 거기서 같이 좀 피식하고 웃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좀 그 설렌 웃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민혁이 형 곡 중에 그 흘려보내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흘려보내 좋아. 한 소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네. 끝을 알 수 없는 건 너뿐이 아니야. 네. 아~ 너에게 소리쳐 끝이 아니야. 아. 아, 여기 버스 잡는 것 같은 느낌. 두 친구가 더 있어야 또 네. 저희가 더 우리 수록곡 자랑을 그러게요. 할 텐데 네. 이제 건강하게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에브리님께서 벌써 데뷔 10주년 비투비 비글돌로 유명하지만 멋짐도 뿜뿜한 그룹이라고요. 카메라 보고 모두를 입덕시킬 만한 멋진 표정이나 한마디 해주세요. 비투비 사랑해 라고 하셨습니다. 좀 어려운 또 미션이 왔습니다. 10년 됐는데 이런 거 왜 아직도 시키는 거예요? 자, 입덕 시킬 만한 포즈와 멘트. 저는 지금 아까부터 계속 거슬리는 게 있는데. 뭔가요?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네. 웃으면은 네. 이 머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같이 해주세요. 신기하다. 애니메이션 같아. 애니메이션. 저기만 네. 약간 쉼표 머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전 했어요. 네. 아, 귀엽네요. 네. 했다. 자, 성재 씨. 저는 네. 아, 위스키 마시는데. 그렇게 마셔요, 위스키. 위스키 이렇게 마시네. 얼마나 대단하다. 아, 다시. 엄청 꿀꺽꿀꺽. 아, 예. 스트레스 받 많이 받았나 봐요. 스트레이트로. 아, 스트레이트로. 와. 내려왔다. 뜨거운 게 내려왔다. 이야, 이 좋은 이 비싼 술이라 다르다. 아니, 성재가 위스키를 또 좋아하잖아요. 요즘 좀 빠져가지고 근데 요즘 좀 안 먹어요 다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술이 또 위스키예요. 네. 저는 데킬라 좋아합니다. 데킬라. 저는 싱글몰트 위스키. 네, 킬라. 아니 비킬라. 오케이. 자, 푸니엘. 네, 푸니엘 씨. 저는 10년. 내일. 뭐죠? 네. 4년 만에 컴백을 데뷔 때부터 여전한 V 사람. 아. 변하지 않네. 네. 좋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왜요? 민혁이 형. 민혁이 형도 네. 해야죠. 네. 사실 이게 입덕시킬 만한 거라는 건 아직 입덕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0년 차니까 굉장히 너무 늦게 팬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늦지 않았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더, 또 20년 더 할 거기 때문에 전혀 늦지 않았다라는 멘트를 남기겠습니다. 하고 better late than never라는 말이 있잖아요. Yeah. 네. 뭐라고요? 네, 다시 한번. Better late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 네. 제일 늦은 건 네. 제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즐거다. 아니 그 즐거웠다고요? 안 하는 것보다 늦는 게 낫다. Yeah. Better late than never. Better late than never. 아, 좋습니다. 맞나? 제대로 통역한 거 맞나? 모르겠네요. 맞아요. 네. 자. 우리 유진이 님, 음방 1위 공약 세워 주세요. 음방. 이거 오랜만에 듣는 1위 공약. 네.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첫 방을 시작하는데 네. 1위 공약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뭐하지? 1위 공약. 이거 진짜 생각지도 못 했네. 그러게요. 아예 생각을 못 했어요. 저희 오랜만에 컴백이라.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포유로 활동할 때는 1위 공약으로 막 스쿼트 하기 뭐 노래 하는 동안 스쿼트로 버티기 막 이런 거 하고 무대에서 스쿼트 유지하면서 막 하고. 근데 은근히 재밌었어요. 아니면 이거 어때요? 마이크 없이 노래하는 거. 성량으로. 네. 성량으로 정말 그냥 괜찮은데요? 입 뻐끔뻐끔하는 것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노래니까 그래도. 어디서?
방송국에서 이제 앵콜 무대 때. 아, 그거? 어, 앵콜 무대 때. 혹은 사실 앵콜 무대 아니더라도 이제 네. 공약 같은 거는 끝나고 추후에 촬영해도 되긴 하죠. 어떤 공약을 하느냐에 따라. 아, 그렇죠.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섭이가 항상 뭐 1위 하면 네. 삭발을 하겠다 막 이런 공약을 해가지고. 어, 뭐 이미 했으니까. 네. 네. 어, 저 근데 다시 고민 약간 하긴 해요. 아, 삭발. 네. 완전 삭발까지는 아니고 네. 숏컷으로 다시. 어, 지금 네. 숏컷인데요, 근데? 아, 제 기준에는 장발이에요, 아. 지금. 아, 너무 장발이다. 네네. 아, 보면 이게 없다가 다시 생기니까 머리카락이 되게 그 귀찮은 존재더라고요. 네가 없다 있으니까. 네. 저도 이제 군복무 하고 오니까 네. 점점 기르고는 있는데 네. 짧았을 때가 확실히 편하긴 했어요. 그렇죠. 네. 훨씬 편해요. 근데 어, 참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네네네. 활동하는 다른 뭐 가수분들이랑 비교하면 평균 기장이 상당히 짧은 편이긴 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멜로디 분들이 의견 주시면 저희가 어, 뭐 고민만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그 아, 음악 방송은 15세라서 안 되나? 그 어, 어떤 거요? 수록곡 위스키 있으니까 위스키 마시면서 네, 한 샷 아. 하고 올라가서. 어, 그거는 따로 콘텐츠 찍어도 되긴 하고. 그러니까 아예 네. 따로 찍어서요? 예, 우리 자체 콘텐츠로 해도 되고 하니까. 그렇죠. 자, 1위 공략 여러분들 함께 어때요? 보내주시고요. 노래니까 네. 얼굴에 노란 색깔로 칠하는 거예요. 노래. 어, 얼굴이 노래? 어. 얼굴이 노래? 어. 노래. 괜찮은데? 약간 심슨 이모지처럼 아 심슨 그 어. 색깔을 하고 약간 그 또 이모지들이 다 노란색이 기본이잖아요. 아 맞네요. 맞네. 이모지. 우리가 좀 현식이 웃으면 진짜 이모지 같잖아. 아 그럼 이모티콘 코스프레. 어, 그런 것도 재밌겠네. 오케이. 좋네. 자, 1154님 아까 런칭 라이브 때 뮤직비디오가 공개 안 돼서 얘기를 깊게 안 해줬잖아요. 뮤비 장면 비하인드 같은 거 더 말해주면 안 돼요? 마음에 드는 엄청 장면 깊게 해줬는데. 아 그거는 기자회견 때. 아 맞네. 아, 런칭 라이브 때. 네 런칭 라이브 때는 비하인드를 잘 얘기를 안 했네요. 그 아무래도 저희가 좀 눈 내린 배경을 좀 찍고 싶어서 그 좀 촬영 일자를 맞춰서 했는데 어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길이 아우. 좀 많이 꽁꽁 얼었었죠. 그렇죠. 엄청 미끄러웠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그 산 그리고, 속에서 찍은 촬영을 했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 도중에 이제 카니발이 좀 바퀴가 헛도는 상황도 있었고. 맞아. 네. 그래서 저랑 창섭이 형 차 내려서 뒤에서 차 밀고. 근데 결국 못 올라가서 그 다음 올라갔죠. 촬영지까지 걸어가고. 네. 그리고 저희가 단체로 걷는 신이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거기서 다들 엄청 미끄러지고 막 맞아, 너무 재만하고 그랬었는데, 네 다행히 멋있는 신으로 잘. 네. 나왔죠. 저 웃기게 걷는 것 한 개 나왔던데. 전날 다행히도 그 바로 전날에 눈이 이제 좀 많이 내려가지고 맞아요. 거기가 이쁘게 나왔어. 진짜 이쁘게. 제가 그 아침에 가가지고 그 설원을 제일 먼저 밟은 사람이었거든요. 아니 성재 씨 장면이 진짜, 아, 진짜? 대박이에요. 그 눈 배경 쫙 하해가지고 약간 미셸공들이 영화 같은 느낌이었어. 아, 너무 멋있더라고. 저도 이제 감독님께서 모니터링을 안 했어요 현장에서. 어, 어. 시간이 또 촉박해서 네, 촉박하기도 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들어가라 해가지고 이제 잘 나와서 아니 다 했어 나 빨리. 아 그래? 어, 약간 비하인드 얘긴데 되게 어이없었던 게 이제 스태프분들이 저 이제 준비 다 끝났으니까 어, 올라와서 성재랑 놀아줘. 성재 여기 혼자 올라와 있어. 그래서 알겠어 하고 올라갔거든요. 네. 올라갔는데 성재 혼자 저기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저기까지 나 갈 수 있는 거야? 어, 가. 이래서 한 반쯤 갔는데 갑자기 어 잠시만 저기 발자국 나면 안 돼 다시 가야 돼. 아. 아 아직 촬영이 안 끝나가지고 네, 어 저기 발자국 남기면 안 돼. 네, 저도 되게 진짜 그 가야 하는 동선만 딱 갔었어요. 아. 갔다 다시 돌아오고 갔다 그, 다시 돌아오고. 네, 왜냐하면 헬리캠 같은 거 드론으로 이제 헬리캠 같은 거를 찍었을 때 네. 다른 부분에 이제 발자국이 남아 있으면 좀 안 예쁘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갔던 길 그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와 내가 그 발자국을 밟고. 네. 자, 이 정도면 많이 얘기했네요. 오, 그러네요. 네. 네. 네, 스테이님께서 츠츤 말고 멜로디 인증할 수 있는 손사인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손사인? 코 시국이기도 하고 사실 저번에 행사 스태프로 있었는데 좀 멀리 있어서 멜로디 티를 못 낸 게 아, 너무 맞네요. 아쉬웠어요. 멀리 아, 있으면 츠츠 이거 아, 해도 안 되는 손사인 되니까.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 근데 뭐 그냥 누가 이거 만들었어요? 되잖아요. 치, 이거는? 그거는 사실 은관이 그 내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 가끔씩 하는 건데 이거 그
이게 정확하게 사실 최초로 팀 내에서 좀 언급을 했던 게 은광이었던 것 같은데 은광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비스트 형 하이라이트 형들이 스트하면서 하는 거를 같이 이제 축구할 때나 이럴 때 어울리다 보니까 거기서 유래된 걸로 알거든요. 그러게 우리 진짜 손사인 뭐가 좋을까? 이거 하면 되잖아요. 멀리서 하면 저 인사. 안 보이니까. 근데 만약에 행사 스태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 비트비 아, 맞네 비트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맞네 맞네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 좀 뭐 더블 하트 사인 이런 거 없나? 멜로디 이거 어때? 멜로디라고 내가 와가지고 아니면 이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막 벌레 있는 척 이렇게 하는 근데 진짜 그냥 벌레 아니면은 이렇게 수아 그리워하다로 오빠 저 이렇게 되나? 이건 제일 뭐 아니 그냥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거 제일 깔끔한데? 네. 예,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걸로 하시죠. 네. 네, 깔끔하네요. 지나가다가 덜 무한하고 네. 네. 눈 마주치면 B2B다 하면은 멀리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네, 같이 저희가 네, 답을 좋다, 해드리겠습니다. 좋다. 너무 좋다. 자, 3693님 우리 성재 오빠 목소리 너무 좋은데 우리 성재 오빠도 각 잡고 멘트 시켜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B2B의 육성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B2B가 자랑하는 키스 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엔 다 비키라. 안녕하세요. B2B의 육성재입니다. 더 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B2B가 사랑하는 키스 더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잘한다. 10시엔 다 비키라. 오, 좋습니다. 아, 자, 저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B2B의 위스키. 자극적인 립스 스무 방비 상태 치즈 한번 더 치즈 몽롱하게 피어올라 너와 나도 말해줘 좀 이른 chill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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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whim 이미 멈출 수 없어 아스러 스러래 흘러내려와 목을 턱 쏘서 이들과 모든 감각들이 예민해질 때 계속 내가 내 안에 들어와 뜨겁고 마치 좋게 need a wonder box 너의 취향 뭔데 yeah. I like it 위스키를 거꾸로 하면 kiss we owe you speak French only by yeah shall we yeah. 목이 타 내려가는 느낌 술은 절대 아니고 너한테 취해 이제 둘이 같이 올라가고 we are 여기부터 내가 lead할게 if it's okay 흘러내려와 목을 타고 서서히 내려가 모든 감각들이 예민해질 때 내가 내 안에 들어와 뜨겁고도 부드럽게 타올라 그래 ain't no distraction all about the action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의미 없어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아무 말도 필요 없어 just the two of us just the two of us oh come on baby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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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 deeper deeper taste 서로 참하는 길 물부터 달려갈수록 화끈한 wings 없어내 오늘의 순간 내 몸도 마음도 아차 지속해 babe yeah. I can feel the time rising like an elevator 심장 박동 빨라져 it's escalated 너랑 함께라면 I can play this game 밤새 여기저기 어디든 it's all the same 아무것도 의미 없어 just the two of us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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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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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B의 위스키 듣고 왔습니다. 아, 진해, 진해. 이번에는 B2B의 케미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엉망진창 설문지 퀴즈, 엉설 퀴즈! 정답을 절대 맞힐 수 없는 문제라고 해서 엉설 퀴즈고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임의로 팀을 나눠봤습니다만. 자, 지금 앉아있는 대로 민혁 현식 팀 대 푸니엘 성재. 예. 이렇게 예. 2대2로 정해봤고요. 팀명을 안 정했죠? 안 되겠죠. 지금 네. 정하면 되죠. 네. 저희는 뭐 멜라닌으로 갈까요? 멜라닌 좋죠. 네. 좋죠. 저희 라인 이름이 멜라닌이니까. 저희는 모야닌. 모야닌. 멜라닌 팀 대 모야닌. 네.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60초. 60초 안에 상대 팀에 대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벌칙을 걸고 해야 되거든요. 네. 저희가 아직까지 못 정했어요. 벌칙을 계속 고민을 했는데 노래 나가는 동안에. 그러면 벌칙을 네. 지금 올려주시면은 팬분들께서 예 고르고 아니 어허. 하는 동안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일단 하고 나서 고르는 건 어떨까요? 저희가 꼭 촬영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네. 한번 후보들을 올려주시면 좋다 좋다. 저희가 진 팀이 꼭 수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키스 그 위스키에서 키스 나올 때마다 키스 그 뽀뽀하기 보래. 오 마이 갓. 누가 누구한테요? 진 팀이 이긴 팀한테. 둘 받는 사람도 벌칙 아니야? 서로 벌칙이에요. 너무 빠른데. 자. 자. 정답을 말씀하실 때는요. 본인의 이름을 한번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모야닌. 아니 이름 본인 이름. 푸니엘. 네. 동근 이렇게. 자, 제한 시간 60초고 저희가 먼저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푸니엘 씨, 성지 씨가 먼저 맞춰 주시면 됩니다. 네. 엉망진창. 자. 준비되셨죠? 네. 조식에 주세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 마이크가 너무 떨린다고 한다. 민혁이는 마이크에게 뭐라고 할까? 성재야. 성재. 마이크야, 떨지 마. 푸니. 나도 떨려 임마. 성재. 왜 이래? 뭐 바이브레이션이 저절로 들어가겠네? 자, 작업실에 갔더니 모든 물건이 공중에 둥둥 떠 있다. 현식이는 어떻게 할까? 모든 물건이요? 네. 푸니. 아싸, 드디어 우주에 왔다. 성재. 역시 나는 우주인이야. 다람쥐 두 마리가 비키라 DJ 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다. 민혁이는 어떻게 할까? 성재. 비키라 다람쥐야. 아니야. 자, 현식이의 핸드폰이 큐브 연습생이 됐다. 현식이는 핸드폰에게 뭐라고 조언해 줄까? 큐브 연습생이 됐다. 뭐? 에? 핸드폰이 큐브 연습생이 됐어. 핸드폰이 큐브 연습생이 됐어. 조언을 해 줘야 돼요. 현식이 형의 핸드폰이? 그래서 내가 조언을 해 주는 거야. 성재. 초심 잃지 말고 번호 바꾸지 마. 번호? 뭔 번호? 뭐야 이게? 자, 자고 일어났더니 타노스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 민혁의 첫 마디는? 와. 성재. 그 왜 다 태워 먹었어? 현식. 오늘 메뉴 뭐야? 푸니. 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모야닌 팀. 빵점! 아니, 이거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네. 타노스가 네. 멜로디네. 튕기니까. 맞네요. 왜 다 타노스. 자, 현식의 핸드폰이 큐브 연습생이 됐을 때 네. 핸드폰에게 현식이가 더 열심히 연습해 라고 네. 조언을 간단하게 되게 간단하네. 되게 어렵게 창의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다람쥐 두 마리가 비키라 DJ 자리를 두고 싸우고 있다. 민혁이는 네가 해. 공정하게 더블 DJ를 시켜준다. 예, 그럼 트리플 DJ 아니에요? 저는 빠지는 거죠. 아, 형 빠지는 거? 자, 작업실에 갔더니 모든 물건이 공중에 둥둥 떠 있다. 현식이는 같이 공중부양을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어렵게 안 썼네요. 네, 현실적으로 또 썼는데. 자, 이렇게 해서 모야닌 팀 빵점입니다. 자, 저희 벌칙이 딱밤 때리기였죠? 자, 이것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이제는 반대로 이제 멜라닌 팀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한 개만 맞추면 되잖아요. 푸니엘 씨? 네.
근데 엉설키라서 네, 못 맞출 가능성이 더 크죠. 저도 아예 모르기 때문에 함께 도전을 합니다. 반대구나. 자, 그럼 멜라닌 팀 퀴즈는 제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멜라닌 팀의 퀴즈 시작. 자, 첫 번째 문제. 성재가 영화를 찍는데 상대가 배우가 티라노사우루스를 들었다. 성재는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뭐라고 할까? 현식. 민혁. 셀카 한 장만요. 예, 이번 문제. 독수리와 댄스 배틀을 하게 된 푸니엘. 푸니엘은 기선제압을 어떻게 할까? 푸니엘이 기선제압. 민혁. 모르겠네. 아씨. 자, 3번. 자려고 하는데 성재의 눈썹이 자꾸 헤비메탈을 한다. 성재는 어떻게 할까? 민혁. 예. 아, 그래. 현식. 예. 같이 머리 흔든다. 땡. 네, 4번. 푸니엘의 신발은 오늘은 나갈 기분이 아니라고 한다. 푸니엘은 신발에게 뭐라고 할까? 오. 민혁. 예. 다른 신발 신을게. 오. 오, 오. 뭐야? 5번. 성재가 집에 왔더니 사막여우가 거실에서 그네를 타고 있다. 성재는 어떻게 할까? 사막여우가요? 네. 그네를 타고 있다고? 네. 아, 이거 민혁. 네. 그네를 밀어준다. 밀어줄까? 땡. 같이 타자. 땡. 아... 자고 일어났더니 데뷔 하루 전날이다. 푸니엘의 첫 마디는? 데뷔 하루 전날이요? 나 데뷔 안 할래. 우주에서 공연을 하게 된 성재. 외계인이 다가와 성재에게 말을 건넨다. 외계인은 성재에게 뭐라고 했을까? 현식. 네. 빵상. 어? 아무도 모르는 푸니엘의 오늘 TMI는? 푸니엘의 TMI? 푸니엘의 TMI. 쾌변을 했다. 하긴 했는데. 성재가 상대팀을 봤을 때 가장 멜라닌 팀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오. 배고프다. 푸니가 봤을 때 이 설문지 답을 가장 잘 맞힐 것 같은 멤버는? 이거 둘 중 하나잖아. 현식. 현식. 자, 그러면은 비슷할 것 같아요. 멜라닌 팀 총 두 개 정답을 맞췄습니다. 네. 아니 시간은 진작에 끝나가지고 네, 저희 한 문제 맞췄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저희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 이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은 그 퀴즈가 성재가 영화를 찍는데 상대 배우가 티라노사우루스다. 네. 성재는 티라노사우루스에게 뭐라고 할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답을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썼고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데뷔 하루 전날이다. 푸니엘의 첫 마디는? 응? 또? 였습니다. 어허. 네, 상대팀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피부가 어둡다. 맞네. 진짜 멜라닌. 멜라닌이었네. 그대로네요. 자, 벌칙은 이긴 팀에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사연이 많이 왔거든요. 김미수님, 창작안무로만 춤추기. 건세, 막춤이죠? 좋다. 건세아님, 10주년이니까 애교 10종 세트. 이은초롱님, 위스키 노래 틀고 섹시한 춤추기. 좋은데? 네, 박소정님, 성재오빠, 아이디어 좋아요. 위스키 노래 키스 나올 때 뽀뽀 해주기. 송혜원님, 한 명 없고 노래 한 소절 부르기. 강민정님, 진심을 담은 딱밤. 네, 전에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잭리님, 이긴 팀 없고 하이어 부르기. 아이고야. 네, 마지막으로 소연이님께서 AI 로봇 연기하면서 멤버들 도와주거나 노래 부르기. 나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AI 로봇 노래 연기.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도와주는 게 뭔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냥 뭐 막 지금 몇 시야? 그러면 성재야? 현재 시간은 11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자동응답 버전으로 노래 부르기. 성재야?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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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키스. 댄스 해줘 뭐 이런 거. 저희 뭘로 시킬까요? 키스 키스 그러면 키스 I do. 뭐 AI가 하고 싶으시면 AI를 하되 창작 안무로 춤추기를 저희가 시키면 되잖아요. AI한테. 창작 안무로 그쵸? 시키기. 네. AI한테 저희가 시키면 되니까 귀가 성재 몸이 있는 거예요. 창작 안무로 춤춰봐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따로 이따가 끝나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계속 창작 안무에 좀 열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싶네요. 이게 진짜 진짜로 안무가 채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안무비 받으세요. 네. 자, 아무 생각 없이 노래 틀어주면 그냥 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승자는 멜라닌 팀이고요. 대결에서 진 모야닌 팀의 벌칙 영상 방송 후에 촬영해서 KBS 크래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래 듣고 올 건데 저희가 라이브로 준비했죠. 네. 네, 어떤 곡을 부르죠? 저희가 B2B 포맨인 만큼 네. B2B 포유의 쇼 유 러브를
불러보면 어떨까? 어허. 방금 전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B2B 포맨이 부르는 Show Your Love. 자, 멤버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자, 자, 저희가 첫 번째 데뷔 무대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비하인드가 있는데 아까 이 노래 부른다고 이제 현식이 형이랑 얘기했을 때. 네. 그 B2B 포유 노래 있잖아. 그 Show Your Love 그거 우리는 부른 적 없으니까 예. 그 노래 Show Your Love 하는 거 어때, 현식이 형? 현식이 형 Show Your Love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현식이 형이 내가 쓴 건데 왜 몰라? 자, 저희 라이브석으로 이동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2B 4맨의 Show Your Love. 가사 뜨죠? 저 가사 기억이 안 나요. 아, 노래방이야. 오케이, 오케이. 들어주세요. 아아아 라디오에서 되게 오랜만에 들어버렸나? 그러게. 예. 장사와 생일 축하한다. 틈이 내려 앞이 보이지 않아 길을 잃었어. 이 세상은 왜 아름답기보단 아프기만 한지. 넘어지고 많은 눈물이 훔쳐 흘러 우린 필요해요. 서로에게 힘이 돼야 해. Yeah, yeah. Oh, oh, oh. 누가 필요해? L.O.V.E. 나도 알아. 요즘 많이 힘들었지. 귀 빌려줄 테니 말해봐. 문제가 뭔지. I'll be here for you whenever you need. 말해줘. 어렵지 않아 babe. 사랑 어둠을 밝혀 내가 너의 빛이 되어줄게. 두려워하지마. 거짓말 같은 이 밤도 모든 게 꿈처럼 희미해질 거야. 서로 꼭 안아줘. Show your love, I love ya.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다. 노래방으로 부르니까 약간 좀 저희가 MR로 좀 각 잡고 할 때랑 다른 네. 느낌으로 아, 그쵸, 그쵸, 그쵸. 되게 신나고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B2B 4맨의 Show Your Love였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네요. 좋은데요? 네. K5471님께서 육식 라이브 너무 오랜만인데 라고 네. 보내주셨고요. 그러네. 미래이님께서 4맨 Show Your Love. 네. 저희 데뷔 무대였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성재 씨. 네. 임성희님이 성재 라이브 얼마 만이냐? 얼마 만이냐? 반말을 하세요. 얼마 만이냐? 얼마 만이냐? 성재 라이브 얼마 만이냐? 얼마 만이죠? 근데 진짜로 라이브로 노래를 한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러게. 그렇죠. 저희가 뭐 공연을 팬미팅을 하긴 했지만 그러네. 아, 팬미팅이 있어. 아마 또 팬미팅. 근데 약간 이렇게 좀 실황으로 라이브를 해 드리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현식 씨도 이용미 그렇고. 이용미 님이 상상 못한 조합 Show Your Love이네요. 아, 이거 약간 쇼미더머니 나올 것 같은 톤이었는데. 쇼미더머니 같네요. Show Your Love이네요. 자, 훈재 씨. 박서희 님. B2B 응원해 사랑해. 네. 아, 영원히 영원히. 네. B2B 영원히 사랑해. 아, 그러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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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은님께서 미쳤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수진님께서 뭔가 가이드 버전이 이랬을 것 같아라고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 가이드가 가사가 그냥 없는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안 되는 문법이 들어간 영어. 아, 들었었어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자, 아까 이거 성재 씨가 드리블 네. 또 했었죠? 예, 상섭아 생일 축하한다, 양구원님께서. 네. 마침 또 창섭 씨 생일이. 네. 이제 곧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네. 진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무대에서 이거 한번 하면 좋을 텐데. 그러네. 자, 김유희님 B2B 포맨 찢었다 보내주셨고요. 네. 강혜빈님 이하 역시 멋있다. 멋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소라님께서도 깨악 하나만 더 달려주세요. 하나만 더요. 보내주셨고요. 아. 자, 문공민님 B2B 4맨 데뷔 축하드려요. 선배님 곡 커버라니 최고야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네.
자, 이렇게 또 신나게 한번 저희가 라이브를 해드렸고요. 네네. 안나공유님께서 성재 오빠가 만든 우에카트 다 같이 하는 거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그게 뭐였죠? 아, 입이 보여야 되는데. 잠깐 내리셔도 돼요. 화면. 그 있잖아요, 이거. 그. 아, 이렇게 깨물 하트. 깨물 하트. 확. 했다가 이게 네. 별로 맛이 없어서 다시 뱉는 거예요. 아, 분위기 씨 한번 해볼까요? 네. 진짜 맛없었나 보다. 진심입니다. 진짜 진심. 자,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6401님께서 뭐야? 오늘 앨범 순서대로 듣다가 마이웨이에서 창섭이 형 듣고 너무 웃었는데 비하인드 네. 스토리 있나요? 아, 그 부분을 사실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 창섭이 형을 그 부르는 거를 할지 말지 엄청 고민해서 원래 그 부분을 브레이크를 넣을까 생각을 했었다가 그 창섭이 형이 길을 잃었어요. 그 가사에서 예. 자기만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옆에서 또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제가 멀리서 창섭이 형 여기야 일로 와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또 감동도 있어야 되지만 B2B 하면 또 재미도 유쾌함. 네, 네. 필요할 센스.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에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창섭이 형이 가끔 혼자 앞만 보고 가는 그 네. 있어가지고 창섭이 형 마이웨이죠. 네. 진짜로 창섭 씨가 길을 잃었을 때 네. 현식 씨가 잘 잡아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네. 네. 자, 현식 씨 읽어주세요. 네, 6644님께서 최근 내 돈 내산하고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멤버들한테 추천하는 거라도 크크라고 하셨는데 뭐가 있을까요? 내 돈 내산. 저는 그 로봇 청소기 쓰시는 분? 저 써요. 추천 좀 해주세요. 이 뭐 브랜드가 나가도 되는 건가? 안 되죠. 아니요, 그냥 네. 진짜 좀 후기 진짜 괜찮은지. 저는 편해요. 그게 살만한지. 왜냐면 매일 같은 시간대에 예약 시간을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제가 없어도 그냥 자기가 그 알람이 떠요. 오. 알람이 똑똑하게 잘 안 네. 부딪히고 잘 하나요? 부딪히면 피하죠. 어허. 네. 좋아요, 진짜 추천. 저는 진짜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그거 추천. 스윙 교정기. 교정기? 아, 골프 요즘 골프에서. 아, 저 아까 그 엉설퀴 질문에 이제 상대 팀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에 그 골프 썼거든요. 골프요, 골프요. 둘이 그러네, 요즘 둘이 골프 많이 하니까. 골프 얘기를 엄청 해가지고. 네. 뭐 분열 씨 있어요? 추천하고 싶은 거? 아, 네, 저 최근에 청소기를 새로 샀는데. 로봇 청소기 말고 그냥 청소기. 네, 그냥 네. 청소기를 샀는데. 그 대기업 거. 대기업, 네, 그. 네. L사? S사? S사 대기업 걸 샀는데요. 좋은 점이 이제 그 뭐죠? 흡입력 약해지는 이유 중 한 개가 이제 그 먼지가 이렇게 막 뭉친대요. 필터 쪽에 이걸 네. 자주 안 버리면요. 네네. 근데 그거는 청소하고 그 거치대 꽂고 뭐 누르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 먼지를 바로 빼가지고 이야. 좋더라고요. 추천합니까? 전 추천해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걸레도 있고 해가지고. 자, 이어서 신비님께서 최근에 이사한 푸니 오빠 이사 선물로 멤버들한테 무슨 선물 받았나요? 하셨거든요. 네, 성재한테 그 무드등이라고 해야 되나? 램프? 램프? 무드등? 무드램프, 무드등. 아니다, 되게 이쁜 거. 멋있게 디자이너 램프. 디자이너 램프를. 조명. 조명 선물. 지니의 요술 램프가 선물이 나가지고. 디자이너 조명. 네, 디자이너 조명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그게 좋은 게 충전을 해놓고 이제 빼면 이렇게 그냥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걸 무선이라 하죠? 네, 무선. 네. 무선 조명이네요. 무선. 네. 무선 디자이너 램프를. 조명. 네. 무선 디자이너 조명. 저는 뭐 아직 선물을 안 했는데. 네, 아직 네. 초대를 못 받아서. 집들이 초대식 네.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네. 선물을 제가 뭐 휴지라도 사갈 테니까. 오케이. 휴지 많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많이 필요하죠. 네, 실용적이죠. 네. 네. 자, 공사 유진님 10주년을 맞이한 B2B 축하해요. 10주년 기념 2012년 3월 21일로 돌아가 데뷔곡 비밀 한 소절만 다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비밀. 또 비밀의 현식 씨 파트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한번 뭐야? 왜? 매일 밤 외로워 괴로워 지겨워 내가 떠나줄게 내가 싫어지게 이제 너는 귀찮게 매달리지 않게 I'm gonna be better 차라리 없는 게 더 오늘따라 비밀이 너무 많은 너 Make 네. me go insane Say 오랜만이다
이 노래를 아, 또 네.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네. 또 많이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비밀에 이어서 네. 노래가 되게 재밌는 제목인 것 같아요. 아 제목으로 약간 B2B 좀... 데뷔곡 뭐예요? 비밀이에요. 아니 데뷔곡 뭐냐고요? 비밀이라고요. 아 그러면 이번에 B2B 컴백한 노래 제목이 뭐예요? 노래요? 네, 노래. 노래? 노래. 아 노래? 노래 노래. 아 오케이. 네. 네. 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헷갈릴 것 같아요. 약간 그 AI 같은 거. 뭐 기간은 B2B 노래 틀어줘 그러면 아. 무슨 노래 틀어드리나요? B2B 노래 어떤 노래 틀어드릴까요? 근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 다른 사람들이 B2B 노래 말고 뭐야 노래 틀어줘 하면 B2B 노래를 틀어줄 수도 있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아. 추천 노래 아무거나 틀어줘 해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네. 자. 아 그럼 우리 팀 이름이 추천이었으면 추천 노래 틀어줘 이러면 추천 노래 같아. 자 1207님께서 성재 오빠 푸니 오빠 예전 예능에서 소주 한 잔 부른 거 지금 인터넷에서 엄청 떠들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2022 버전으로 소주 한 잔 시원하게 하는 소절 불러주세요. 그럼 하나 줘야겠네. 아 맞네. 제가 소주 한 잔 부른 적이 없을걸요? 푸니가 이제 집사부에 나갔을 때 네. 성재가 이제 불렀잖아요. 아 그쵸. 네. 전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기가 막히게 부르던데. 불러주세요. 2022년 버전 가능한가요? 네. 한번 해볼게요. 그때가 잘해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여보세요 너야 정말 미안해 이기적인 그때. 예. 아니 음을 왜 이렇게 높게 잡은 거예요? 많이 높게 잡아. 이게 마스크가 노래하다 보니까 점점 내려가다가 네. 그거 부르다 보면은 숨 쉴 때마다 이렇게 붙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붙네요. 야, 진짜 명창입니다, 명창. 자, 이제 뭐 저희 마무리할 시간인가요? 시간이 빨리 갔네요. 아쉽네. 네. 자 코너 시작할 때 9545님께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프로 아이돌 모먼트 많이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서영 가시죠. 채채님 큐브 카페에 인생 내컷 B2B 프레임 생겼는데 포즈 추천 좀 해주세요. 네 번의 포즈 취해주시면 되고요. 자 현식 씨랑 저 먼저 가볼까요? 아 그렇게 할까요? 자 이 여기 카메라 보시고 이거인가? 이거예요. 아직도 모르면 어떡해요.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카메라 보시고. 네. 자, 그 효과음 주시죠? 자, 찰칵찰칵찰칵 해주시면 네. 되는데. 아, 한 개씩 하는 게 아니고. 한 명씩 하나요? 아니면 두 명씩? 두 명씩 갈게요. 자, 하나, 네 개를. 둘, 셋. 하나, 둘, 뭐 셋. 뭐야? 하나, 둘, 셋. 하트. 저는 노래. 하나, 둘, 셋. 자, 네. 둘이 이제 자 성재 씨, 푸니엘 씨, 모야닌. 네 이거 하고 더 큰 거. 자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진짜 안 맞는 느낌에. 네. 아 좋은데요? 더맨 더먼 스타일로. 네. 이거 짤로 딱 캡처해서 하면 하이파이브 하는데 형은 이제 난 악수. 자 이거 짤로 많은 분들이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 자 진짜 마무리해볼 시간입니다. 현식 씨 네. 어떠셨어요?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컴백하자마자 이렇게 비키라에 오늘 당일날 바로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너무 즐거웠고 또 한 번 더 람디의 또 그 DJ 실력에 또 야하. 놀라고 네, 역시 잘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B2B 노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제목이 노래입니다. B2B 노래 사랑해 주세요. 네, 저 성재도 오늘 뭐 아쉽게도 여섯 명이 다 같이 완전체로 나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되게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오랜만에 아름답고도 아프구나 이후에 저는 처음 첫 컴백이라 가지고 네, 너무 감회가 새롭고 사실상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많이 기다려주신 멜로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고 지금 또 성적이 말도 안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깜짝 놀랐어요. 컴백을 했는데도 이 정도 화력으로 저희를 또 이렇게 맞이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키라도 앞으로 영원토록 오래오래 89살까지 역디가 네. 네. 책임지고 람디가 책임지고
노래 듣고 올게요. 오래오래 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열 씨도? 네, 저희 컴백하자마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도 이제 너무 고맙고, 네, 노래 나왔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기다린 거 이제 끝났습니다! 완전체입니다, 이제! 예! Yeah. 자, 오늘, 세 분, 네, 비키라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가면 안 됩니다. 네. 끝나고 네. 벌칙 영상 찍고 가셔야 되고요. 아, 맞네요, 네. 저희는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완전체로 활동을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의 또 응원과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계속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B2B의 춤 그리고 B2B의 우리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서로 눈이 마주친 순간 우린 이미 느끼고 있어 yeah. 아무 말 하지 마 날 따라오면 돼 Just take my hand I wanna make you mine Excuse me 문 열기 전에 녹화 slowly 커지는 심장 소리를 느껴 Holy moly 특별히 오늘은 조금 더 자극적인 선물을 준비해 넌 그냥 따라와 뜨거워지는 몸 자꾸 터지는 소리들 속이는 너의 허리는 나를 몇 번이든 미치게 hey 수업해진 창은 열어 손바닥이 slow tempo는 어느새 been passion You can feel me tonight We're just grooving all night 몸이 가는 대로 즐기면 돼 둘만의 무대 Baby girl 춤을 춰 리듬에 몸을 맡겨 마음껏 소리쳐 탈까 싶어지도록 굵게 젖은 밤 내 둘의 거친 숨소리 Yeah, yeah, we can do the bumps, tingle, sauce, a Roomba 발 조심해, make sure you don't stumble, fumble 두 손 꽉 잡고 follow my lead 걱정하지 마, 천천히 시작할 테니 Yeah, right foot, left foot, do it again, let's play yeah. 허리 감싸고 제대로 시작해 감세, till your back starts arching 힘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no win You can feel me tonight We just groove 감고 feel the heat 음악에 몸을 맡겨 move to the beat 눈을 감고 feel the heat 음악에 몸을 맡겨 move to the beat 눈을 감고 feel the heat Don't wanna side 채워 춤 추듯이 Baby girl 춤을 춰 리듬에 몸을 맡겨 마음껏 소리쳐 탈까 싶어지도록 붉게 젖은 이 밤에 둘의 거친 숨소리
추운 길을 홀로 지쳐 길을 잃었던 내게 너라는 빛이 보여서 따라갔어 또 걸었어 날 부르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B2B의 키스더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약 4년 만에 네 정말 오랜만이죠. 완전체로 돌아온 B2B 오늘 원샷 초대석에서 함께 해봤는데요. 아쉽게도 우리 은광씨 창섭씨가 함께 하지 못했지만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완전체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또 비키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노래할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끝곡으로는요. 저희 이 곡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B2B의 노래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B2B의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이민혁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고요. 우리 내일도 행복해요. See you.